안녕하세요. 헬로 미자 씨입니다. 시원하고 맛있는 해장국을 준비했습니다. 김치국인데 김치는 묵은지를 이렇게 쫙 종종종 다져놨습니다. 요게 한 300g 되거든요. 콩나물은 200g인데 이걸로 해서 아주 간단하고 맛있는 김치국을 끓여볼게요. 양파 반 개를 준비했습니다. 끓여줄게요. 대파 한 대입니다. 대파 한 대를, 대파가 키가 커서 양이 좀 많아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를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김치국에 좀 청양고추가 두개 들어가야 칼칼한 맛이 있어요. 송송. 요거는 홍고추입니다. 홍고추도 한 개가 너무 크니까 적당하게. 홍고추는 반 개만 해도 되겠네. 많아가지고. 쌀뜨물 1리터를 준비해갖고 부었습니다. 쌀뜨물이 없으면 그냥 맹물에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한 알 두 개 넣었습니다. 육수 대용으로 육수 한알두 개를 넣었거든요. 김치도 미리 넣어줄게요. 김치. 잘라내서. 간도 간단하게 다할 겁니다. 참치액 두 큰술입니다. 넣어줄게요. 맛술도 두 큰술을 넣습니다. 국간장도 두 개를 넣어줄게요. 미리 간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고춧가루도 한 큰술 넣어줄게요. 간단하죠, 뭐. 끓이면 되니까. 다진 마늘도 한 큰술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 닫고 한 10분 정도 푹 끓여줄 겁니다. 맛있게 끓고 있네요. 구수한 맛이 납니다. 김치가 어쨌든 진파인지. 아, 10분을 푹 끓였는데 여기서 콩나물 200g을 넣어줄게요. 콩나물이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김치랑 콩나물을 섞어서 끓여보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콩나물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뚜껑을 이제 열어놓고 끓일 겁니다. 콩나물이 비린내도 날아가고 하니까 이렇게 열어놓고 끓입니다. 그리는데 이제 가든 야채 준비라는 게 있잖아요. 넣어줍니다. 국물은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돼요. 좀 국물을 한량하게 먹고 싶다 싶으면 물을 더 추가하시면 되고, 그냥 이렇게 먹고 싶다 하면 물을 다안 넣으셔도 되는데, 일단 자, 끓고 있잖아요. 이제 간을 한번 볼게요. 아우, 너무 시원하고 맛있네요. 더 이상 간은 손안 봐도 되겠는데, 국물을 좋아하시면 국물 더 넣으셔도 되는데, 여기서 간을 더안 해도 돼요, 더 이상은. 정말 맛있어요. 저희 헬로 미자씨 영상 봐주시기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 예. 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할게요. 예. 너무 맛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저녁에 드시면 정말 속이 확 풀릴 것 같아요. 저희 영상 봐주시기 감사합니다.